사실 사람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잘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보통은 생기는 분이 자꾸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혈변이라든가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변이 갑자기 가늘어진다든가 원래 없던 변비가 갑자기 발생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또 기간 연대대로 내시경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화기내과 김동우입니다. 저는 주로 소장과 대장 질환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 내부 장기들은 표면이 주로 이제 점막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점막들이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되면서 이렇게 볼록한 모양을 만드는 거를 다 통틀어서 용종이라고 하고요. 점막으로 된 장기에 어디든지 다 생길 수 있어요. 대장 용종은 말 그대로 대장에 생긴 용종들을 의미를 하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용종 중에 이제 선종 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용종보다는 이제 선종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나 개수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대략 한 20, 30% 정도는 유전적인 것, 나머지 부분에서는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돼 있어요. 식습관 같은 경우는 고기, 주로 이제 붉은 고기라고 하는데 뭐 소고기라든가 가공육, 햄,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이 섭취가 많으면 용종이 잘 생긴다고 돼 있고, 음주 같은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비만이라든가 운동량이 적고 이런 것들도 용종에 이제서 잘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대장 같은 경우는 길이 자체도 상당히 길고 변이 그 안에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도 있고,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장이 많이 당겨지기도 하고 마찰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막에 뭔가 상처가 생기고, 예를 들면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이상이 생기면서 용종이 주로 많이 생길 수 있어서 대장이 주로 가장 선종이 많이 생기는 장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냥 두게 되면 자라나서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암이 되기 전에 그전 단계인 선종에서 제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치료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암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선종이 자라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제거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합병증도 생기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용종, 특히 선종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제거를 해주는 것이 합병증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의사라면은 대략 한 80, 90% 이상은 거의 모양만 봐도 선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또 예상과 다른 경우들도 가끔 있어서 제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이제 조직 검사는 모두 시행을 하기는 합니다. 40대 정도, 늦어도 50세가 되기 전에는 내시경 검사를 시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10대나 20대 때는 혈변이라든가 뭐 지속적인 설사라든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한번 정도 검사를 해볼 수 있지만, 암검진을 위한 내시경은 뭐 20대 때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유전적인 게한 20, 30%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요인이 없어도 유전적인 작용을 하면은 계속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람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잘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보통은 생기는 분이 자꾸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잘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용종이 있었던 사람은 다시 용종이 또 발생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한번 내시경하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추적 검사를 꼭 하게 되도록 돼 있어요. 선종이 10개 이상으로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뭐한 3년에서 5년 정도 후에 정도 추적 검사를 하고 있어서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고요.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이후에 반드시 조직 검사를 확인한 후에 보통은 담당 의사가 언제 몇년 정도 있다가 내시경을 다시 해보세요 권고를 드릴 텐데, 그 기간에만 맞춰서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고, 혹은 그 기간이 안 됐더라도 혈변이라든가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변이 갑자기 가늘어진다든가 원래 없던 변비가 갑자기 발생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또 기간이 안 됐더라도 내시경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계속 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가진 병이 질환들이 좀 있다든가 나이가 좀 들수록 장정결제를 복용하고 이제 장을 비우게 되는데,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전해질 불균형이 온다든가 뭐 혹은 가끔 이제 토하면서 이게 흡인돼서 폐렴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보통 내시경 하게 되면 수면 내시경, 정확히는 진정 내시경을 하는데 하게 되는데, 뭐 저산소증이라든가 또 내시경 자체로 뭐 천공이나 출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용종이 너무 많아서 뭐 1년마다 의사가 권고를 하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1년마다까지는 굳이 필요는 없으십니다.